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낙폭 상당히 심합니다. 방송 잠깐 다시 켰는데요. 시장이 좀처럼 반등을 못하고 5일선에서 바로 그냥 밀려버리면서 낙폭 키우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코스피 0.85%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1.93% 하락입니다. 야, 그래서 상당히 낙폭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특별히 무슨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같이 한번 시장을 지켜보기 위해서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0분 봉으로 보면 너무 지저분하다, 그죠?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꺼우면 되니까요. 자, 30분 봉으로 보면 좀처럼 역배열로 밀리고 난 다음부터 정배열로 돌리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일단 먼저 결론부터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분 봉에서 여기 반등 시도 나오면서 위에 저항대를 좀 강하게 뚫고 보합권 근처까지는 적어도 갔어야 되는데, 자, 외국인 매도세 늘리면서 지금 밀렸어요. 여기 보면 코스피 보이시죠? 자, 마이너스, 초반엔 플러스권이었죠, 그죠? 마이너스 한 600억 규모, 620억, 기관도 같이 마이너스 418억 규모로 매도. 그럼 도합 합하면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0억을 매도한 것 치고는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일단 느낌이 마이너스 0.80%.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여기 보시면, 자, 외국인이 쭉 팔고 있습니다. 790억 매도, 기관도 마이너스 144억 매도. 자, 그래서 코스닥도 마이너스 2% 가까이 빠지고 있다. 자, 일단 저점 부위이긴 하나, 자, 이것이 반등이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이제 저항이 위에 곳곳에 있죠. 이렇게 이 부위들이 상당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코스피는 비빌 언덕이 없어졌어요. 저기 앞에 가야 되거든요. 일봉으로 보면 저기 앞에 저점도 깼어요. 여기 저점도. 그래서 심하게는 여기까지 열려있다. 2760. 그러면 이거는 일단 지울게요. 여기가 얼만가? 2000, 다 지우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마지막으로 고점을 치고 내려왔으니까 2475, 그리고 여기를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2339, 그럼 얼마입니까? 빼면 100, 대략 130 정도 되죠. 130 정확하게 계산하겠습니다. 2475 빼기 2339 하면 136입니다. 136. 그러면 이것을 밴드로 봤을 때 136이면 여기서 136을 빼게 되면 2200 초반이죠, 그죠? 2200 초반. 자, 대략 여기가 보여지는 예전의 고점 돌파한 지점이 2180이니까 자, 한 20포인트 차이로 2200 정도, 2200과 2180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그런 목표치는 일단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고점으로 봤을 때 여기 박스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주가로 보면, 주식으로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좀 비슷한 그런 적용을 할 수 있겠죠. 2607을 기점으로 하면
빼보면 2607을 빼고 2339. 자, 268포인트입니다. 268포인트면 자, 2339에서 이거 268 빼면 2339. 2070입니다. 2070. 2070. 저 밑에 여기입니다. 여기.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목표치를 그런 식으로 산정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박스권만큼 만약에 쳐진다면 이만큼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서 추세로 이렇게 빠지는 것도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가 2514입니다 2514. 그러면 아까 2607에서 2339를 하면 268이라 했으니까 2514에서 268을 빼면 2246. 2246. 2246. 대략 여기 인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것은 목표치를 이렇게 이 밴드 폭만큼 빠지면 여기까지 목표치가 열렸고, 이렇게 반등을 하면 했잖아요. 여기서 빠지면 어디까지 나오냐? 그것은 2246 여기 라인이란 겁니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서 빠진 폭을 여기서만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대략 목표치까지 나왔어요. 2246이라 했으니까 이거 지금 정확하게 잘 안되는데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낙폭 심하다. 그러나 목표치까지는 어느정도 왔다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깨지고 있어요. 기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양봉이라 그랬습니다. 아래 꼴이 적어도 내지는 5일선 올라타는 걸 봐야 뭐가 더 가도 더 가는 것인데, 개별적으로는 셀트리온이나 이 삼행제는 그 지지장대를 전략을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세 종목 다 낙폭 심하다. 지금 4%, 3%, 2.7%. 자, 시장에서 제법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제법 강한 하락세 보이고 있다. 자, 셀트리온도 분할로 28만원, 27만원 내지는 적용 가능하다 했으나 지금 언봉을 너무 크게 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은 패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10분의 1로 나눠서 자기가 매수 가능한 금액 10분의 1 정도는 나눠서, 왜냐하면 시장이 약세니까 28만 8천원인가 그 정도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 이후로 추가는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28만원대 지키려고 하긴 하는데 시장이 너무 안좋아요. 그러면 일단 패스하는 겁니다. 양봉이 돼야 되고 아래꼴을 달아야 적어도 그것은 가능하다고 분명히 앞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참고하셨으면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 하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윗부분에서 차익 실현 빨리 못한 분들은 오늘 던진 날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신규 매수자, 저 위에서 던진 분이 신규 매수를 하면 어떨까,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잘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락추세다. 하락추세. 가장 짧은 것도 돌리지 못했다. 여기가 지지권이긴 한데 강하게 밀려버리면 참 곤란한 상황이다. 그래서 위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차익 실현 하셨어야 됐다. 그리고 만약에 손절이 나오는 분들이라도 과감하게 30만 깨지고 난 이후부터는 시그널들 보이면 비중 축소해야 되고, 시장이 못 돌아서면 홀딩보다는 비중 축소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자, 여기 오면 매수 가능하다 했으나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하면 안 됐겠죠? 양봉이나 아래꼬리 쭉 달아야 살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더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위에서 수익 중이었던 분은 전일 다 끊었어야 돼요. 다만 신규 매수 들어갔던 10만 7천원 이런 분들은 전략을 초반부터 10만 원에 한번더 추가 매수 정도 가능하다 했으니 그 부분들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것도 세부적으로 미리 끊고 여기서 다시 사느냐 이런 두 가지 전략도 드렸었는데 그것들은 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지지권에 왔으나 아직까지 시그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82,000원권 대에서 이중바닥 시연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8만원 초반. 그래서 그동안 잘 버텨주던 셀트리온 삼형제 상당히 낙폭 있으면서 지금 하락세로 접어들지도 모르는 중요 기로에 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전강판 보면요. IT 조금 받쳐주는 종목 몇 종목 있고 IT도 낙폭적으로 큰 종목도 많고요. 고스닥 IT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자, 조선주 약간 상승, 건설 낙폭 제법 있고요. 자, 자동차.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약간 빨간불 들어오는 데는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살짝 잡아주고 그 종목들 살짝 받쳐놓고 나머지 다 지금 낙폭 좀 키우고 있다. 특히 바이오 제약주 낙폭 키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 어저께 잘 팔고 나왔다 말씀 주셨고 신광욱님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99,000원에 매도 했다. 저점에서 매수 99,0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근데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양봉도 안 섰고 5분봉에서 아무런 시그널이 안 나오고 있어요. 대기입니다. 대기. 시장도 빠지고 쉽게 말해서 적색 경보를 제가 드렸는데 매수 신규를 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지금. 자, 코스닥은 저점이 779 라인을 지킬 듯한 모습도 있긴 한데 코스피가 문제예요. 코스피가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문제 있어요. 그래서 참 올려주기를 좀 바랬는데 야, 참 장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밑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매도하려고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앞전 타이밍에 이럴 때 매도 못했으면 지금 좀 늦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지하는 여부 보고 깨지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변곡점 구간이기 때문에 똑부러지는 대답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지권은 맞다. 그러면 본인이 매도할 생각이 있으시면 이게 깨지면 이게 더 밑으로 깨지면 매도하는 게 정석이겠죠? 매도 타임이 좀 늦었어요. 사실 매도할 마음이 있었으면 적어도 여기 10만 원대 깨지면 던졌어야 됐거든요. 짧게 하시는 분이라면 수익을 못 챙겼다면. 그러나 조건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지지권이기 때문에
지지되는 모습 보면 뭐 어떻게 추가 매수도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했다가 잘못하면 밑으로 빠지기도 하고 지금 본인은 뭐 매도하시겠다 하는 거니까 그것은 판단 잘 해보시면 되겠는데 이거 깨지는 여부 보고 본인 판단하십시오. 무슨 뜻인지는 아실 겁니다. 지금 돌아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올라가도 이제 10만원권 저항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깨고 저점 매수하려면 이제 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세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거 깨지면 안 되거든요. 깨졌어요. 그래서 위험 관리는 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야. 자, 위험 관리 하셔야 됩니다. 위험 관리. 선물 보면 선물 기간은 잡아주는데 외국인이 그냥 1748계약 오전에 1500계약으로 지수 살짝 반등시키고 그 다음 그냥 막 플러스 마이너스 치면 한 3000개 가까이 던졌거든요. 지수를 다이렉트 다 빼버렸습니다. 자, 코스닥은 마지막 기로에 섰다. 이거 처져버리면 이제 240일 저항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있다. 야, 지우야, 오늘 좀 잘했어야 되는데, 응? 너밥 먹으러 갈때 진짜 조금 그렇다, 그자? 어떻게 보면 그거 노릴 수도 있는 거다.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건데, 직장인들 12시 되면 밥 먹으러 가잖아, 대부분. 희한하게 왜 12시냐?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봤어? 여기 보면 12시야, 12시. 밑으로 확 처지는 게. 밥 먹고 오니까, 하잖아, 전부 다. 이 저점 깬게다 거의 12시 인근이다. 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딱 그렇다. 그 생각도 딱 드네. 여기잖아, 여기. 12시. 그지? 팍 꼈어, 12시부터. 1시에 벌써 밥 먹고 오면, 하고 뭐. 예를 들어, 직장 상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이거 볼수 있냐? 못 보거든? 후동에 박살내버리는 거야,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네. 여기 봐라. 희한하다니까. 12시부터 착살낸다니까,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지? 어제도 그랬잖아. 밥 먹고 나니까 박살났잖아, 지금.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그거는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건데. 야, 참. 진짜 일부러 그랬으면 진짜 XX다, 진짜. 점심 박살이 뭐가 웃겨요. 여기 자금 가지는 사람 상당히 많아요. 경고입니다, 경고. 웃기면 방송 나 혼자 웃으세요. 기분 안 좋습니다, 지금.
딴지글로 들어왔는 모양인데. 난리를 나다가 한번 봐드렸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장난처럼 할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중현님, 웬만하면 좀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좀 조용히 계시든가. 코스닥, 시장, 바이오 조심. 어쩌라고요? 본인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 안 그랬습니까? 정권 주면 한다 했잖아요. 어디 와서 혼수 놓고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있으세요. 여기 몇 억씩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누굴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럼 지금 4%씩 빠지면 얼만 줄 알아요? 400만 원, 1000만 원 날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야, 지우야, 나 이거. 아, 유튜브는 시청자 날리는 걸잘못 찾겠다야. 니가 좀 알려주라, 나중에 채팅으로. 이거 뭐, 들어와 있는 거는, 그, 채팅, 누구누구 들어와 있는 건 지금 확인되는데, 날리는 법잘 모르겠네. 지금 말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장난칠 때 아닙니다 지금. 저도 까불까불하지만 지금 안 까불잖아요.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코스닥 작살났어요.
오늘 끝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이제 시작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빠지면 전부 박살나요. 제대로 못해내면 이 보이십니까, 이런 거? 보이세요? 아, 이거 좋다고 위에서 쫓아간 사람도 지금 이틀 만에 얼마 빠진 줄 알아요? 이런 장이 온다고요, 이제. 잘하면. 제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이때까지 손절 제대로 안 해도 많이 살려줬죠. 이제 안 살려줘요. 죽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왜? 장이 아직까지는 상승 중에 조금 지금 당장은 흔들림이 좀 크지만 이런 상승 중에 지금 이런 거니까 이게 지금 장난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옛날에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뭐 했다 이래 됩니다. 이래 보이십니까?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여기서 여기까지 다 죽어요.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보이십니까? 맞죠, 그래. 바이오가 코스닥 상위에 보면 바이오가 많이 있죠. 진짜 얍삽하다. 점심때 진짜 딱 골라가지고 점심때 딱 골라가 조져버리네. 어제도 그랬잖아, 어제도. 그지? 여기 어디야? 그래, 점심때 확 빼잖아 일단. 어저께 조진 시점이 다 점심때야. 여기 보면 내가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확 놀래. 이 봐봐봐, 점심때 점심 한 시간 동안 박살내버렸다 전부 다. 걔들은 교대하잖아. 점심 없잖아. 아니면 딱 자리 앉아 먹든지. 작살내 없다니까, 작살. 점심때. 캬, 진짜, 씨. 제가 그랬죠. 넥타이 딱 메고 젠틀하게 보이지만 우리 죽일란 놈들입니다. 상대편은 얄짤 없어요. 우리 돈 빼들어가면 다 적군입니다. 그래 생각해야 돼요. 아이, 짜증난다. 이거 다 지울란다. 이렇게. 지금 미국 선물도 별로 그렇게 안 나쁘거든요, 현재.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다우존스 0.06% 하락. 나스닥 선물 플러스 0.06. 이거 뭐 그냥 보합이지만 야, 참. 어떤 뉴스가 있는가 네이버에서 한번 보죠, 일단. 그렇죠. 옆에서 지금 무역, 미중 무역, 중국에 관세 때리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6일부터 한다는 건데, 그것 때문인 건지, 지금 중국, 그러니까 차이나 쇼크가 오는 건지,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무관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중국이 다시 수출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단순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우리나라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주변에 있는 아시아권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다 영향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현재는 큰 뭔가 뜬건 없고 경제 분야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경제 분야 들어가면 일단 특별한 뭐 제가 알고 있는 거 외에는 일단 특별한 거 없고 무역 전쟁 폭풍 전야 미 중국 언론 미국 도발에 결상전 주문 뭐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 전쟁 D-1 증시 판도는 자 코스피 무역 전쟁 눈치 보기 때문에 보합권 등락 보합권 등락에서 많이 빠졌지 이제는 속보로 나와야지 그러면 야. 참. 중국 벌써부터 빠졌죠, 그죠? 한번 잠깐 볼까요? 중국이 박살이에요, 박살. 중국은 안 좋아요, 진짜로. 그죠? 제가 말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옛날부터 중국 안 좋다고는 이렇게 보여지잖아, 그죠? 그럼 자, 아시아권 한번 보죠. 니케이도 오늘 낙폭 좀 있습니다. 마이너스 0.84. 대만. 대만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많이 움직이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때까지 주가 보면 코스피 주가보다 좀 낮긴 한데 비슷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17. 그것이 맞는가 가봅니다. 미중 내일 관세 이제 발효되잖아요, 그죠? 야, 홍콩 한번 볼까요, 항셍? 야, 홍콩도 박살입니다. 마이너스 2.14% 하락. 항셍은 여기구나.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17.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다 빠져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장중 스팟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비중 축소해야 됩니다. 그걸 길게 들고 간다고 그냥 무조건 들고 갈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안 끊어주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은 본인들 몫이라 했습니다. 제가 어차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제가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실행에 옮기고 안 옮기고는 본인들 몫입니다. 여기서 좀 반등해야 돼요. 낙폭 좀 축소해야 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왜 이랬을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거 왜 샀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외국인들 기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닥도 비교적 좀 사왔었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 좀 그렇습니다, 생각이.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매도세. 외국인들 선물 매도세 많습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환매수가 이 앞처럼 막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오늘 당일 추이를 보면 외국인이 좀 걷어들이고 있어요. 지금 몇 계약 정도 걷어들이는가 하면, 한천 계약 걷어들였습니다. 천 계약, 그래요. 그렇죠. 천 계약 정도 걷어들였습니다. 그걸 빌미로 이거 좀 올리고 있는데 이거 좀 빨리 팍 올려줘야 돼요. 스트레이트로.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아래꼬리 쫙안 달아주면 박살입니다, 내일도. 잘못하면. 우리가 약소국은 아니지만 너트크래커를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강대국들에게 끼어가지고 우리가 지정학적 부분도 그렇고 미국,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끼어가지고 러시아 요즘엔 좀 나아졌지만 그죠? 왜 우리나라 문제를 자기들이 같이 참여하죠?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회담에도 여섯 명이 모의가 막 하잖아요, 여섯 나라가. 그러니까 빨리 국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뭐 아까 전략 드린 바에 의하면 셀트리온 28만 대는 뭐 그러니까 신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지권이긴 한데 참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반등해주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낙폭이 심하거든요. 스트레이트 나오면서 이 양봉을 세우거든요. 여기 인근에서, 28만 인근에서. 이보세요. 뭐, 반등 한번 없이 스트레이트로 빠졌어요, 그냥. 이야, 참.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코스닥 시총 상위 있죠. 여기 보면 뭐 3%대 물론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시장보다 강하지가 않아요. 낙폭 심해. 어제도 많이 빠졌잖아요. 일단 여기 5.67% 하나 빼고는 거의, 여기 빼고 거의 뭐 최고 수준으로 지금 셀트리온 삼행지 빠지고 있어요. 종목들이 낙폭 치고는 거래 안 터진다고? 그건 좋은 거지, 그래. 한번 돌려볼까? 여러분들, 저 셀트리온이고 뭐고 주식 한 주도 안 갖고 있어요. 근데 기분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것은, 셀트리온은 그래도 저번 거래 수준 정도고, 일단 돌아서는 기미는 좀 보이죠, 일단.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거래량 안 터지고 있고 지금 지지권에 다 60일 지지권에 지금 딱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한번 정도는 리바운드 한다 이야기 했는데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사라고는 말못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것도 딱 지지권인데 거래가 별로 없어 없기는 잘 체크했어 그런 건 좋은 거야 그래 그리고 제가 캐치하기로는 30분 봉상에 보면 스트레이트로 빠지고 이제 양봉 하나 서고 있으니까 반등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반등 나오고 있죠 셀트리온도 28만 대는 아살수 있다고는 이야기했는데 그건 알아서들 하십시오 저는 말 못하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것도 스트레이트로 빠질 만큼 빠졌어요 반등 시도 나오고 그에 비하면 SK 머트리얼스는 할수 있다는데 보합입니다 보합 그리고 장도 보면 아까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목표치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럼 슈팅입니다. 여기 박스권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 박스권 하단으로 생각하면 여기 2070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 놓으시고요. 여기 폭만큼 이렇게 빠졌는데 반등을 여기서 멈추고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 정도를 또 계산해 보면 거의 왔어요. 낙폭 이 목표치까지는 거의 왔어요. 그래서 아래 꼬리를 지금 달고 있죠, 목표치에서. 내일에 다행히 좀 들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강하게 이런 양봉으로 오일선 돌파하면서 그래야 약간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양봉 같은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아래 꼬리만 달았지, 전부 음봉이에요. 다 밀렸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코스닥은 여기 240일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여기서 버텨주는 거고, 이거 깨면 골치 아프고 이것도 빨리 아래 꼬리 좀 달아주면 좋겠다. 자, 다행히 외국인 선물 플러스로 돌렸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약 1800계약 던지다가 팍 들어올렸어요. 일단 다행입니다. 그러면서 지수 올라오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물 안 한다고 안 보면 안 돼요. 외국인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펴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옆에 펴놔야 돼요. 그러면 딱 보이잖아요. 그죠? 아, 외국 애들 줄이니까 올라가네.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자.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는 거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딴지 글로 오신 것 같은데, 안만 봐도. 제가 성격 별로 안 좋거든요. 딴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30분 봉입니다. 이건 뭐 모텔이 SK 모텔이 따로 30분 봉볼 필요 없고 5분 봉으로 추세 충분히 확인되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전부 다 일봉상에서 60일 인근이니까 여기 보면 지지대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지대도 있고 여기는 고점이었고 돌파됐고 그러면 지지대 이런 지지대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위에서 안 깨고 내려온 게더 좋은데. 자, 이건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이것은 셀트리온인데, 제가 그래 늘 이야기한 게 28만 정도, 27만 이야기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추세 좋게 갈 때는 30만 원.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끊고 나오신 분들도, 차익 실현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추세나 주가가 이런 데서 깨지면 던져야 되는 겁니다. 차익 실현해야 돼요.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손절해야 돼요. 손절 안 하면 이래 되잖아요. 중장기라고 그냥 들고 가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중장기라서 그냥 들고 가고 39만 다 놓쳤지 않습니까? 딴지가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냥 중장기라서 들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빠졌어. 이만큼 25만원, 24만원. 얼마를 뱉어놨습니까? 다행히 올라와서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행히 반등 시도 나옵니다. 28만 원선 들어갈 수 있다 했던 것도 그렇게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도 보면 비교적 저점대. 이거는 패스 안 합니다. 이거는.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지지권 맞아요. 일단 그죠? 분봉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고, 자 일봉으로 보면 바뀌어요. 딱 보면 이렇게, 자 일봉으로 보면, 자 일봉을 다 바꿔 볼게요. 자 이것은 좋잖아, 그죠? 자꾸 뭐 다른 이야기 해서 그러는데, 그래도 뭐이 주식 셀트리온 삼형제만 가지고 계신 건 아니잖아.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여기서 제가 매수 타이밍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낙폭이 얼만 줄 아십니까? 코스닥이 마이너스, 야, 좀 땡겼네. 아까 1. 몇 퍼센트 했잖아요. 그죠? 둘다 지금 땡기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입니다. 채팅방 회원이신 은혜님, 자두님이 어저께 먹고 팔았고요. 다시 들어가도 될까요? 오케이. 본전입니다, 본전. 그래서 이렇게 낙폭 심해도 괜찮은 종목들, 턴하고 이런 종목들 딱 이런 부위에서는 잘안 죽는다. 심지어 내려오면 여기 한번더 사도 된다 그랬을 겁니다. 아마 안 죽는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 중요하다. 그래도 아래꼬리 땡기는 게 다행이고. 자, 여기는 60일선 중요하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만 7천원대 들어가라고 이야기가 있었을 때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 자, 여기 빠지면 그냥 다 청산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면 한번더 추가 정도 하든지, 그리고 하나는 남겨둬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남겨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반등 시도 나오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만약에 매수 시그널 넘 사서 적당하니 손실 축소하든지, 아니면
수익, 적당 수익을 끊어내든지. 자, 여기가 지지권 맞긴 맞아요. 이게 60일. 일봉이 더 우선이거든요. 분봉으로 보면 추세가 훼손된 것 같지만 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반등을 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속된 표현으로 튼것 같고 허분 것 같고요. 오늘 적당히 여기서 멈춰주고 아니면 아래꼬리 좀 달아주고 내일이라도 강한 양봉으로 반등 시도 나와야 추세 안 어그러지지. 안 그러면 추세 어그러집니다. 여기 갔을 때 밑으로 세게 밀리면 이제 장담 못해요. 이제 말 달라집니다. 이제는. 여기 임금부터 제가 주저주저하는 이야기 아마 늦게 쓴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10만 7천에 살까요? 했을 때 고민 많이 하는 거 느꼈다? 안 느꼈다? 알아주십시오. 아마 많이 주저했을 겁니다. 주저. 그런데 한번 해봐라. 본인이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신 있게 말못 드렸어요. 장이 안 좋으니까. 셀트리온도 28만 때는 뭐큰 전략에서 살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28만, 27만은 10번에 나눠서 사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낮에. 왜냐면 30만 2천원에서 끊어먹고 새로 들어간 포지션 어떻게 잡으면 될까? 그걸 이제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아님 뭐 딴지 아니라니까. 이 채팅이 글이기 때문에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진짠지 아닌지 어떤 뜻인지 헷갈리니까 아니다니까 뭐 됐고요. 저는 지금 던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 판단하에서. 본인 판단입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왜 윗골이 이렇게 크게 달면 이게 뭐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쭉 당겨 다시 양봉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임 못 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여기 고점입니다. 78,000대 여기. 정석은 이렇게 나오면 던진 게 정석입니다. 근데 뭐 오늘 희한하게 움직이니까 쭉 당겨 다시 올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 못 진다는 겁니다. 팔았는데 니가 말해가 팔았는데 뭐 올랐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 이야기도 못 합니다. 진짜입니다. 장이 희한해가지고 변동성이 심해서 뭐라고 말못 합니다. 그냥 제 생각밖에 이야기 못 해요. 상한가가 놀라면 이런 모양이 안 나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이걸로 대체합니다. 계속 같이 봤는데 뭐더 이상 할 이야기 뭐 있습니까? 그죠? 업종 내 순환매 그런 셈이지. 그래, 지우. 뭐라고? 그동안 못 갔던 거. 은행 이런 거못 갔거든. 어디 갔노? 은행 이런 거못 갔거든. 볼래? 이거는 뭐 분봉 볼 필요도 없어. 이거는 푹 빠졌잖아. 받아주고. 그지? 많이 빠졌잖아. 그지? 받아주고. 많이 빠졌잖아. 받아주고. 이거 올려봤자 크게 시총에 많은 영향 없거든. 그리고 그동안 또 빠졌던 게 자동차가 좀 빠졌던 것 같은데, 자동차 오늘 좀 들어주지. 이게 순환매야. 박살 났잖아. 오늘 창안 좋은데 이거 들어준다. 이게 업종별 순환매. 오케이? 낙폭과대 실컷 죽여놔놓고 이거 슬쩍 들어주고. 조선주도 뭐 많이 빠졌잖아.
이런 거 잡아주고, 기존에 막잘 가던 거 패대기 치는 거야, 지금. 그게 업종별 순환매, 맞아. 그런데 IT가 좀 강하긴 강하다, 야. 비교적. 시장 낙폭에 비해서. 하이닉스 관심 많이 가져야 되겠다, 진짜로. 삼성전자보다 추세 좋잖아. 그지? 딱 올라서고 막 이렇게 하면 여기서 치고받고 막 해야 돼. 이건 너무 안 좋으니까 하지 말고. 요런 거 이제 한번더 빠져주면 이제 땡큐하고 하면 되는데, 빠져줄진 잘 모르겠고. 실적 발표. 자, 자, 이제 동시효과 10분 남았는데, 야,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지지권에서 지지해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참 시장 보니까 웃긴다, 야, 지우야. 니 보고 있지? 코스피와 코스닥가 웃자고 있는지, 어? 틀어 올린다. 진짜 욕 나올라 그런다 지금. 야, 누구를 죽이려고? 이 봐봐, 외국인 매수세 한번 봐봐. 1800개까지 패대기 치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놓고 지금 덜 올린 거 봐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400개약, 2500개약이잖아 지금. 확 들어올린다 지금. 다행이야 다행. 야, 이래가지고 위로 덜 올리면 진짜 대박인데. 이거 봐봐, 이 들어올린 거 봐봐 이거. 이다 저항권인데 제대로 한번 저항도 안 받고 훅 들어올린다. 야, 참. 야,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온다, 야, 진짜, 야. 사람들 셀트리온 삼행제 던진 사람 되게 많잖아, 지금. 많을 거야, 아마. 특히나 위에서 막산 사람들 막 아이고야 막 응? 뉴스에 나오잖아 또. 뉴스 나오더라. 셀트리온 뭐 기관이 파네 마네 뭐 나오더라. 아까 보니까 잠깐 보니까 아래꼬리 탁 달아주면 좋은데 달고는 있지만 그지? 요것도 달고 있지. 다행이야. 그러니까 60일선 만약에 소설 쓰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왔던 세력이 있다면 소설 씁니다. 여기 깨면 안 되거든. 불 깨지면 다 던져. 전부 다 나온다. 두두두두. 그러면 컨트롤 못 하잖아. 여기까지는 자기가 컨트롤 할 만하거든. 왜? 요거 정도는 다 지지권이라는 걸 알고 좀 달라든 사람들도 있으니까. 모르겠으나 이거 만약에 박살내면 끝났다. 이제 지금 다 팔아야 돼. 나중에 진짜 여기를 못 지켜내면 27만 6만 정도 못 지켜내면 뭐푹 빠지고 앞에 이런 모양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모양.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야.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마라. 나중에 또 사면 되니까 푹 깨면 던져 일단. 그리고 난 다음에 진정되면 다시 사면 되잖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지우는 저하고 이야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임을 못 집니다 제가. 팔고 난 다음에 올라가네 이런 이야기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거 시큰 올려놨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좀 해도 해야지. 이 다이렉트로 빼는 거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려면 이렇게 못 뚫고 올라가. 이해 한번 생각해봐. 한달 만에 뭐 이에서 그렇게 달라진 게 있었겠어? 두달 만에? 예를 들면 정상적이라면 안 좋은 거라면 여기서 팍 깨져야지 이렇게 못 올라가고. 이해되지? 근데 다 올려놨다 이렇게.
붓게면 모양 여기서 만들었는 애들은 다 어그러지는 거야 모양. 그래 모양 만들어 간 사람들 없을 것 같냐? 난 있다고 보거든. 특히 여기 삼형제 뭐가 있어? 모양이 내가 본것 중에 진짜 최고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높게 올려놓고 밑으로 푹 빠졌으면 빠졌지 이렇게 옆으로 기는 건 내가 처음 보는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이 못 봐서 그런가 몰라도 이것도 좀 이해 안 돼. 이것도 사실은 그렇잖아.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많이 올랐잖아. 푹 빠졌잖아. 그럼 푹 올라가든지 아니면 여기 깨지면서 푹 빠져야 되거든. 근데 여기 깨놓고 여기서 절대 안 깬다. 여기 8만원부터 9만원 위로도 잘안 보내고. 야, 희한해요. 신라젠 상한가 안 간다에 안 간다에 걸겠습니다. 안 가요. 그럼 8% 7% 올랐는데 무슨 상한가? 안 간다니까요. 이래놓고 무슨 상한가 안 가요. 가면 제가 죄송합니다. 갈게요. 헛된 꿈을 꾸지 마십시오. 혜림님 들리십니까? 절반 팔았다 했죠? 혹시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부르면 네 하고 잘 들어오시잖아. 처음 농담한다 이번 시간에. 현대 위하요? 저 그것도 자동차 관련이죠. 현대차 부품 관련 맞죠? 에어컨인가? 아니면 제가 모르는 거고요. 뭘 봐달라는 거죠? 매수가 있으면 매수가 올려보십시오. 척보기에 좋습니까? 저는 억수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일단 완전 오하양 완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이 분봉 같잖아요. 일봉이 분봉처럼 쫙 빠졌어요. 반토막 여기 단기 고점부터 여기 2014년부터 그냥 패대기. 아, 발음이 안 되네. 관망 중이면 관심 끄십시오. 그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우하양 하면 안 돼요. 어떤 거? 이런 거 보시라.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렇게 우하양 돌려내고 우상향 틀어내는 거. 이런 거 하셔라. 관심을 가져도.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돌려내고, 이렇게 보십시오. 플러스 양봉 플러스 나기 1분 직전이에요. 이런 걸 하셔라. 훨씬 확률높다. 이렇게 다 비교해가지고 우리 채팅방에 은하님이라고 있습니다. 자두님 어떨까요? 어저께도 먹었어요. 눈물 날라고 합니다. 이랍니다. 그동안 뭐 때문에 깨진지를 몰랐대요. 리딩방 들어갔다가 25% 깨지고 와가지고요. 밤새 새벽 3시까지 공부합니다. 이제 조금씩 먹어가면 공부 작게 할까요? 많이 할까요? 더 많이 합니다. 재밌거든요, 이제. 장이 박살이 나도 먹는 종목, 올라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한 18만까지 보시라. 제 생각하고 같네요. 이럽니다, 이제. 왜? 제 방송인가? 제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여기 전고점 정도를 목표치. 딱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오늘도 일하러 가셨는가 보다. 안 그러면 100% 들어오거든요. 야, 그나마 조금 진정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농담도 한마디 던졌지 아까. 혜림님도 수업 중인가 아니면 안 들어오셨는가. 그럼 조용하네요 그냥. 신라젠 절반 팔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야, 참 그나마 다행이다.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났잖아요. 진짜 골치 아파요, 내일. 내일 걔 바로 푹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하면 답 없어요. 답 두두두 다 튀어나옵니다. 신용 물량 이런 거 있죠. 로스컷 당해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벌써 막 박살나기 시작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희한한 것들은 종목 한번더퉁 깨면 난리 난다니까요, 전부 다. 오늘 분봉 밀리는 거 보고 다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니밥 먹으러 갈 때가 기다렸는가 보다, 야. 참, 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진짜 욕로한다니까, 그래서.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쪼잔하게. 정면승부를 해야 될거 아니야. 진짜 12시에 딱 팔았다니까, 어제도 그렇고. 야, 진짜 욕로운다. 아, 해림님. 그래. 그랬으면 좋지. 니도 잘 팔았으면 안 팔았어, 그랬는데, 지호야. 니 말하는 거 보면 내가 한 번도 안 물어봤다. 일부러 안 물어봤는데 오늘 좀 대응 잘했냐 어떻게 했냐 이제 좀 물어보자. 장 그래도 반등 좀 하니까 조금 낫다야. 아까는 진짜 그렇더만. 비중 좀 축소했다 1번, 아니면 풀 비중이다 2번, 그냥 홀딩. 야, 그럼 좀 곤란한데. 오늘은 점수 많이 못 준다. 오늘은 오늘 점수 많이 못 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점수. 이게 그러니까 니가 잘하다가도 응? 한번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욱술 좀 망가진다니까. 모든 부분이 이때까지 같으면 이런 부위 만약 저점 깨지면 던졌을 거잖아. 근데 니가 점심 먹고 오니까 너무 빠져버리니까 손을 못 쓰는 거잖아, 그지? 야, 뭐 그건 이해는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그지?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한 거지. 그러다가 그 다음날 푹 빠지잖아, 만약에. 그러면 아, 그동안 잘해놓은 거다 토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긴장 늦추면 안 돼. 긴장 뭐 늦추진 않겠지만 니 왕따 되는 한이 있더라도 혼자 점심 먹으러 간다 그래, 핸드폰 들고. 딱 지켜보면서 먹어. 와, 진짜 농담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반등 좀 나오니까 농담을 하는데, 이거 진짜 영로운다. 야, 12시에서 1시 사이 탁 조지는 거 봐봐. 야, 그런데 SK 머트리얼 진짜 좋다, 야. 브루스, 브루스다, 브루스. 야, 참. 아침에 내가 사라 그랬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했습니까? 이거 살수 있겠네요. 두 번, 세번 나눠서. 어저께 사고 먹고 팔았다. 잘했습니다. 여기서 팔았댔거든. 야, 참. 여기 깨진 거 보고 팔았대. 오늘 다시 살까요? 네? 올라가잖아. 많이는 안 올라갔지만. 참. 야, 이거 뭐 모양 다 만들었어. 오늘 이래 버텼잖아. 이거 내일 웬만하면 올라간다, 진짜로. 내가 보기에 여기까지 올라간다, 전고점까지. 이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는 것 같아, 딱 보니까. 안 그럼 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이게 이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 밑으로 여기서 박살나야지. 밑으로 빠진 것도 별로 없는데. 자, 여러분, 약간 비관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마지노선은 다 지켰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일봉상 다 60일 정도 다 지켰어요. 셀트리온 제약은 분명히, 별로 이평선 의미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횡보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의미 없어요. 여기 상단 하단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거 깨고 내려가면 던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좀 놀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 별로 관계없다. 그러나 위에서는 더 좋긴 하겠죠. 그러나 셀트리온도 지금 60일은 지지하고 있고 28만원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10만원대는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노선을 지켰어요. 마지노선. 마지노선. 주식 좀 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 던졌을 겁니다, 다. 그러면 받으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있었다면 주스 담을 겁니다. 그죠? 셀트리온도
분할로 한 번에 말고요. 10번도 안 하라 했습니다. 저는 28만 8천 원인가 한 번. 그때 시장 돌아가려고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28만 원에 또한 번. 그 다음에 27만 원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다가 그건 분할로. 그분은 좀 중장기 들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10번 나누면 별 문제 없어요. 일단은. 왜? 여기 정도 지킬 거거든요. 그러면 딱딱딱딱 올라갈 때 딱딱하면 평균 단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반등을 한 번은 줍니다. 그러면 딱 챙기고 나오면 손실 축소 내지는 약간 플러스 나고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 기회다 싶어서 한두 번에 확다 사버리니까 몰빵해버리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못 버티고 막 흔들흔들하고 심리가. 그래서 문제지. 오늘 잘하면 기회다 싶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또산 사람도 있고요. 자, 동시효과 들어갔네요, 그죠? 네, 나쁜 어도 없었다니까 받아들일게요. 근데 웃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본인은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다른 분들은 엄청나게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랬지 뭐 저도 딴건 없습니다. 동시효과 밀리고 있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땡겨놨고, 셀트리온 제약은 뭐 그만하고, 신라젠은 상한가 못 가고. 오늘 자두님 칭찬 억수로 많이 해놨는데 못 들었는가 보네. 생방 안 올려놔야지. 녹화 방송 칭찬한 거못 듣게.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1번.
가지고 있다. 자, 이거 쉽게 팔지 마세요. 이거 아마 18만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이번에는 패스하세요. 뭐 조금 뺏겨 못 먹더라도 이거 더 위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눌리면 손해는 보지 마세요. 나중에 손해는 보지 않는 선에서 더 홀딩 치고받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18만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이 올라가면 제가 까먹고 있더라도 이야기해 주세요. 우와, 올라간다 했는데 올라갔네.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제가 조금 거품 뭅니다. 이거 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이 손해는 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조건 몇개 있잖아요. 방송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너무 큰 음봉 떨어지면 적당히 챙기고 위에서 약간만 비시 요런 덧지 요런 정도로 비실비실하면 던지지 마세요. 홀딩 그 다음날 붕 띄울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면 할수 없죠. 알람이 왜안 가지? 야 지우야 너도 알람 안 왔냐? 니 알람 왔으니까 들어왔을 거잖아. 안 그래도 그래. 왜 조용할까? 오늘 뭐 장이 빠져서 그런다. 너무 조용하시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안 하는데 너 어떻게 들어왔냐 그런데 알림이 왜안 가지? 이상하네. 안 그래도 아침에도 장중에도 좀 그렇고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때 보통 한 6분 7분 들어오시는데 왜 아무도 안 들어오실까? 장 빠졌다고 전부 다 삐져가지고 방송 듣기 싫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진짜로 농담 아니고 채팅 한 분인가 남겼어. 아무도 안 들어왔어. 아까 12시 1시 돼가지고. 아 미코젠도 샀다고요? 2.5% 수익 났다. 야, 뭐 전부 다 수익 나냐? 진짜 나냐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혼자 말입니다. 야, 참 아미코젠도 샀다. 아미코젠 여기 어디 있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잖아. 그죠? 4.9%. 야, 이런 거 모양이거든 그래. 그죠? 봤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괜찮습니다. 뭐, 아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짜증내는 게 아니고, 이 시장 하는 게 너무 좀 그렇죠. 짜증나잖아요, 하는 게.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아, 상담 잘하고 모양 잘 잡아내면 플러스 이렇게 나는 종목 있습니다. 이게 어디 딴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SK 머트리얼도 여기 위에 있습니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장 그렇게 박살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타이밍 나오는 거잘 보셔라. 그리고 자꾸 뭐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거 살라 하지 말고 위에 딱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사면 저분 얼마 안 됐어요. 저하고 같이 한지한 달도 안 됐어요. 한달겨 될까 말까예요. 그 대신에 새벽 3시, 4시까지 안 자요. 공부해가 댓글을 리포터처럼 씁니다. 내가 너무 놀랬어요. 솔직히 요즘에 자지지야 장은 어떻고 저떻고 나만의 기준은 있는가? 나만의 기준은 없었다. 남의 사람 샀고 팔아라 팔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러면서 리포트를 쓰세요. 리포트를 댓글을 그렇게 공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잡아내잖아요.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거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쵸?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이런 게 이상한 거 말고 제가 깔라고 까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어떻게 살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우하양 박살 뭐 이거 뭐 어떡하자고요. 안 돼요. 그러나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는 시장이 암만 흔들려도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마친 거 같네요. 한번 보죠. 동시효과 그래도 좋게 끝났다. 아니 이해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싶다니까요.
그렇게 잠안 자고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요. 저도 안 자지만 제가 왜 댓글이 그리 빨리빨리 올라가는지 아세요? 잠안 자요. 잠. 알고도 안 올리는 것도 있고요. 왜? 새벽에 혹시 또 주무실까봐, 딴 분들. 근데 이해하겠다 싶은 분들한테는 새벽에 댓글 답니다, 제가. 본인들이 3시에 올리고 이런 분들. 안잘 거니까. 자, 그나마 다행으로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최악은 면했다. 왜냐하면, 아, 적어도 20일, 60일 위로 올라타서 반등 한번 할수 있는 모양으로 끝났다. 자, 야, 코스닥 많이 땡겼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참, 누굴 죽이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자, 지지할 만한 자리에서 아래꼬리 딱 달았다. 그죠? 내일 반등 시도 한번 기대해 보겠다.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다. 도치 모양이다. 도치 모양은 아래 위로 다 열려 있다. 밑으로 깨져도 할말 없고 위로 땡겨도 가능한 모양이다. 왜? 아래 윗꼬리가 있다는 것은 몸통이 제법 있긴 하지만 올라갈라 하면 뭐 올라오지 말라고 패는 세력도 있고 빠질라면 아니야 받아주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도치 모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방향 전환 한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래꼬리 딱 240일에서 딱 달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자, 외국인. 아, 그래서 932억 매도, 코스닥 753억 매도. 자, 그러나 기관이 좀 받아줬네요. 선물은 기관 외국인 다 받았어요. 자, 이것이 그나마 희망을 좀 가져보자. 자, 오늘 보면 프로그램 매수세는 전부 다 마이너스. 자, 코스피 마이너스 한 500억대 넘게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 플러스 돌려냈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단.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코스피 동향 보시면 아 기관이 갑자기 확 들어올리면서 샀네요, 그죠? 그나마 다행이고요. 여기 몇입니까? 아까부터 2시 20분이니까 그나마 좀 땡겼으니까 다행입니다, 그죠? 그리고 외국인 코스닥은 마이너스, 그리고 코스피는 아니 저 뭐야 기관은 플러스권으로 그래 땡겼네요, 그죠?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선물은, 아, 외국인이 마이너스 1500개까지 땡기다가, 플러스 700개까지 다시 환매수. 다행입니다. 자, 기관도 오늘 좀 잡아줬고. 그래서, 아, 닥터K가, 계산한, 아, 일단, 목표치에서 일단 수돕했다. 그쵸? 끼워 맞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 잘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낙폭이 있었다. 그럼 여기, 채널로, 그러니까 밴드로 계산하면 여기까지 2070까지 열려 있고 이렇게 반등 시도는 여기 시점부터 계산을 해보면 2200 아까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여기 인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죠? 다행히도 여기 섰어요. 다행입니다, 일단. 자, 내일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 강하게 땡겨야 돼요. 무조건. 뭐딴 조건 없습니다. 시장 그래도 반등하려면 여기 무조건 땡겨 올려야 돼요. 빨간 글로. 기업 상승에서 5일선 위로 올라서 만약 시작한다.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최고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양봉 딱 세우면 위로 2300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으나 힘없이 푹 깨고 내려간다든지 하면 시장 진짜 힘들어지니까 잘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는 이제 새로 또 방송해야 되니까 오늘의 주식 시장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아, 오늘 장 상당히 흔들림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장 후반에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고 선물 외국인 매도세 확 줄이면서 환매수 들어오면서 오히려 플러스권으로 전환하면서 그나마 낙폭 축소했다. 자, 그래서 다행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 점심 먹으러 갈때 진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농담 아니고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너무 얍삽한 세력들 그렇게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정당당하게. 전 잔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